네, 안녕하십니까. 김홍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 스냅 어떻게 할까? 이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감천마을에 축제가 있어 갔어요. 외국인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을 찍으면 좀 이렇게 용서가 되죠. 상호 용서가 돼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축제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저희도 아이 하이 이런 사진 찍이 용이하고 이렇습니다. 샷다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계속 샷다는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들이도 찍어요. 근데 막들이 되면서 뭐 그림이 될 만한 게 걸리면 이제 셀렉팅을 하죠. 찍기는 많이 찍어요. 한 시간당 한 200카드 정도 찍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찍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중에 그림 같은 걸 고른다. 이건 보시면 왼 오른쪽 화면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주르륵 흘러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여성분의 뒤에 또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여성분이 앉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구도가 우리가 뭐 교과서적인 구도가 아니고 구도를 파괴한 듯한 구도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뭐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런 말을 하기 쉽죠. 요거 보세요. 요거 톡 동작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는 여성분의 머리 꼭지점에서 좌우로 삼각형 형태의 구도라 그럴까? 흐름이 있어요. 시각적 흐름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별로 시각적으로 처음에는 이 여성, 손가락을 가리키는 여성이 갔다, 그 다음에 뒤에 앉아 있는 핸드백에 손을 넣고 있는 여성분에게 시선이 가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갔다 다시 오른쪽으로 왔다가 머리, 손가락을 가리키는 여성이 갔다가 이렇게 시선이 돕니다. 계속. 그래서 심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통상 알고 있는 그뭐 아름다운 구도 이런 것들을 깨 부숴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자기만의 감각, 감성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사진을 만들어 볼까. 이걸 트라이하고 있는 거예요. 뭐잘 나왔을 때도 좋고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아까 내가 보여드린 사진인데 구도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이 사진적이냐, 아니면 좀더 콘트라스트를 주든지 어둡게 하든지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이 자신이 촬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격이 부정적이냐, 우울하냐, 아니면 밝은 면을 가리키느냐 하면, 밝은 면을 가리키면 아무래도 화사한 사진이 되겠고, 우울한 사회를 가리키면 조금 어두운 사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사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조금 어두운 게 용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어둡잖아요. 조금 더그 사진보다 어두워요. 어두우면 사진, 아, 같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콘트라스트가 높고. 동양인은요, 콘트라스트가 높아야 눈에 잘 보입니다. 회색 눈이나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의 눈에는 콘트라스트가, 우리 정도의 콘트라스트면요, 그냥 흑백 정도로 보인다 그래요. 실제로 뭐 제가 또 서양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서양 작가들의 사진을 유심히 보면, 뭔가 희그레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냥 회색 톤만 있는다는 느낌. 그래서 제이하고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요거를 또, 아, 요렇게 노이즈를 줘봤어요. 약간의 노이즈를 주면 또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사진 타입 중에, 나는 노이즈 있는 게 좋아. 나는 막 약간 콘트라스트 있는 게 좋아. 아니야, 나는 그냥 중간 톤이 있는 게 좋아. 이건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어떤 성향을 띠고 있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그 개인적 성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나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사진을 찍어 똑같은 스타일로 찍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프린트를 하고, 예를 들면 모리야마 다이도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윌리엄 클라인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상을 박아놓는 거죠. 그렇지만 사진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기록에 멈추지 않고 기록을 넘어서 해석, 또 시대의 해석, 사회의 해석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문체가 약간 달라져서 자신의 의미를 표현하든지 하는 것처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또 그것도 역시 작가에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꼭 이렇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콘트라스트를 높인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과는 달리 콘트라스트를 높인 사진.
훨씬 앞에 있는 여성분, 손가락을 가리키는 여성분이 강력한 이미지로 나와요. 그런데 뒤에 있는 여성분, 핸드백에 손을 놓고 있는 여성분은 진짜 뭔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까? 그죠? 저 뒤에 있는 지도가 감천마을의 지도입니다. 감천마을의 안내도죠. 그죠? 자, 요 다음 사진이 지금 노이즈를 넣은 거예요. 지금 막 살짝 베렸는데 노이즈를 넣은 거예요. 프린트를 해보면 노이즈가 나오겠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어느 것이 정답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 없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방향으로 가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답입니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홍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